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치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을 이 땅 떠날 때까지 정하지 못한 그러한 고장난 내비게이션 인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믿음과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고장난 내비게이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교회 생활을 백화점에 쇼핑을 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립니다. 전부 자신의 기분에 맞춰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절 신앙이 있습니다. 반드시 계절이 되면 교회를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세, 전세, 계약 신앙이 있습니다. 반드시 월세나 전세는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나 2년이 되면 반드시 또 교회를 옮겨가는 이런 철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옮길 때마다 자신이 영혼이 병들고 부서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곳 하나 신앙생활이 흔들려버리면 가정생활 전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이제 결산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혹 내 신앙생활이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흘러온 것이 아닐까? 우린 때로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생활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마치 수박이 그달기처럼 껍데기만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까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질 않습니다. 채널이 맞질 않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이 되면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떡을 주심에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한 가지 주목할 단어는 떡을 떼어서 직접 떼어 주셨습니다. 왜 떡을 주님 몸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떡을 만드는 과정은 곡식 씨앗이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터져버립니다. 찢어집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 몸은 떡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찢어졌습니다. 마치 곡식알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듯이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떡을 떼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떡을 찢으셨습니다. 떡을 뜯어냅니다. 주님의 살점은 다 벗겨나갔습니다. 바로 이 떡을 주시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떡을 먹으라는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확신을 내 마음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오늘 떡을 먹는다는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 모신다는 것은 오늘 성탄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며 난 한 자녀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우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말씀하시는 떡에 관한 의미를 여덟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이 떡의 의미 여덟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진정으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으며 나는 구원을 확신을 갖는 오늘 시간 믿음의 성공자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이라는 이 의미는 한글 성경에는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헬라인데 이 헬라어는 여기서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고 중국어가 번역되고 각국 나라의 국어로 전부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떡이라는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 말씀은 아로토스입니다. 이 아로토스란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면 아이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이로의 일곱 가지 떡의 의미와 아로토스의 한 가지 의미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를 우린 또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확실한 믿음의 본질을 우리 주님께 제가 있사오니 내 마음에 오늘 주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확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이로 이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드립니까? 첫 번째,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서 왜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떡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은 헬라의 아르토스인데 아르토스는 아이로에서 유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로라는 의미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마가복음 2장 11절에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기 가지고라는 이 단어가 아이로입니다. 오늘 떡을 먹으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내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중풍병의 정세가 어떤 것입니까? 중풍병은 반신불구입니다.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상을 가지고 가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 상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병상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영적인 사건은 단순하게 육신의 중풍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이 중풍병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자체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중풍병 경세가 온몸이 마비가 되듯이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밥수저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일상생활에 내 삶 속에 저보다 마비가 되었던 중풍병의 정세가 오늘 아이로의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면 내 몸 속에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내 가정이 마비된 중풍병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상을 가져가라는 말씀, 너는 다시는 이 자리에 마비된 자리에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라는 말씀은 자유자를 말씀합니다.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로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지구란 말이 아이로입니다. 진정으로 오늘 떡을 주시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아이로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뭘 하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는 육신을 못 박는 자리입니다. 내 육이 죽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이 지구란 의미가 아이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뭘 말씀하냐면 내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은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혈기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싸우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아이로의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린다는 이 말씀이 아이로입니다. 뱀을 집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뱀은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내가 잡아 올릴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말씀하신 것은 먹으라는 말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떡에 아이로 오늘 예수를 떡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된 오늘 이 축복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뱀을 집습니다. 원수 마귀 권세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사단 마귀는 틈타지 못합니다. 이것이 뱀을 집어 올리는 아이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길을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구라는 의미가 아이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그 죄 속에 나와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떡을 상징하는 아이로의 이 축복,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또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모든 세상 죄의 짐을 대신 주님이 짊어주십니다. 이것이 아이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시신이 내려올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이때 상황은 같은 한패로 몰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성경 강좌입니다. 가져가니라. 이 가져가니라가 아이로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사람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모습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기서 가져가니라 이 말씀이 아이로인데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주시며 받아먹으라 내 몸이라. 이 떡이 아이로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시신, 죽은 시체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아가페의 사랑이 와 있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죄삼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사람은 조건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가피 사랑으로 주님 시신을 가져갑니다. 죽은 시체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그 이전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일에도 늘 계산을 했습니다. 헌금 얼마를 드릴 때도 계산합니다. 시간을 드릴 때도 계산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생명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이 본질을 정확히 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 대상에게는 사랑이 강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아이로의 사랑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이 가지고란 말이 아이로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를 보면은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스치고 지나가는데도 순간적으로 저분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가지고 아이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없애려고 이 말씀이 아이로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계시고 항상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로의 축복입니다. 여덟 번째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이로 앞에 아로토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아로토스, 이 말은 아이로서 유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나타나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에 우리 흔히 자칫 생각하면 육신의 음식을 양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양식이란 말이 주기도에 나타난 이 양식이 아로토스입니다. 이 말은 아이로서 유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고 떡이 되어주시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를 돌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세 시대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떡이 되신데 그 떡은 오늘 모세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광야에 내린 만나이며 그리고 주님이 바로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는 어디서 먹었습니까? 애굽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나오면서부터 광야가 끝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만나를 먹게 됩니다. 이 만나는 어디서 내립니까? 광야에서 내렸습니다. 이 광야를 지금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에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내리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당시에 광야에 나왔던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느냐면 과거의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에 있던 것을 자꾸 찾습니다. 광야에서 애굽 것을 자꾸 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야되는 교회에 만나 되시는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교회 선택하신 교회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러 나오십니까? 세상 것을 보러 나오십니까? 오늘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 5절에서 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가 싫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말씀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하늘을 나는 불뱀을 보내서 이 사람들 다 물어 죽게 만듭니다. 여기서 불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불뱀이 나타납니다.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떠나는 순간에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가 싫다 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불뱀이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자꾸 애굽 것을 원합니다. 교회가 말씀은 좋은데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생사 문제가 달려있는데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이 애굽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애굽 같은 곳에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교회 문화와 세상 문화는 다릅니다. 그런데 애굽 문화를 자꾸만 가지고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 외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 마귀는 무엇을 노리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시대는 세상 소리를 대단히 듣기 좋아합니다. 세상 소리 귀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 소리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따분해집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두 사도들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힘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은 오로지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과 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주의 종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신년 새해는 오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는 말씀과 함께 가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진정으로 십자가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